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문현진 멘토입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어떤 게 궁금하세요? 한국 콜마 네. 52,000원에 52,000원에 30%요. 30%요. 30%, 예. 52,000원이면 최근에 매수하신 거네요. 아니에요. 예전에 매수해 했는데 제가 6만 원 보고 팔려고 안 팔았어요. 한번 6만 원에 놓치고. 그 근처 갔는데 안 팔았네요.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놓쳤어. 분할 매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. 특히나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이제 52,000원에 매수를 하셨잖아요. 그죠? 그러면 52,000원에 왔을 때 밑으로 내려와서 횡보했던 요 35,000원짜리쯤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을 때 추가 매수도 안 하신 거거든요. 그러면 추가 매수 타이밍을 놓친 사람 입장에서 6만 원까지 욕심내는 건 굉장한 이 자만이에요. 어떻게 보면. 이거는 잘못된 투자인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 내가 오랫동안 물려 있고 매수가가 높다라는 것을 인지를 했을 때는 내 본전이라든지 그 근처에 오면 비중부터 줄여야 돼요, 원래. 왜냐하면 내가 잘못된 투자를 했잖아요. 그죠? 아, 52,000원대 샀고 내가 추가 매수도 안 했으니까 매수가가 낮아지지도 않았고 결국 내 매수가는 저 위에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지켜보겠다는 것을 나는 52,000원 가만히 있을 거니까 네가 올라가 하는 느낌인 거거든요. 그러니까 굉장히 뻣뻣한 투자라는 거죠. 좀 유연하게 투자를 해야 돼요. 그러려면은 본전이라든지 그 근처 왔을 때 매도를 진행하는 것이 좋고 분할 매도를 바로바로 진행을 해가지고 비중부터 줄여냈어야 돼요. 그래야지 떨어졌을 때 지난번에 추가 매수 타이밍은 놓쳤지만 이번에는 다시 한번 잡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. 왜냐하면 위에서 비중이 줄었으니까. 그럼 팔았던 만큼 밑에 다시 사게 되면 매수가가 5만 원, 2천 원이 아니라 좀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. 그죠? 근데 분할 매도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시청자님은 결국 1년 전이나 지금이나 2년 전이나 지금이나 52,000원의 매수가를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. 이 종목은 3만 원까지 내려가는 종목인데.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, 그죠? 그러게요.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내 매수가가 제법 높은 쪽에 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요. 사실은 빠르게 매도를 좀 진행한 다음에 아래쪽에 다시 살 생각을 해야 돼요. 이거는 다음에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투자는 유연하게 하라. 올라왔을 때 본전에서 좀 팔면 어때요? 수익 좀안 나면 어때요? 다시 사서 기회를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.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억하시면 되고요. 한국 콜마가 지금 당장에 나쁜 기업도 아니고 사실 얘들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코로나 때안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안 좋았지만은 지금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한국 콜마가 더갈수 있을까라고 한다면요. 저는 더갈수 있다라고 봐요. 근데 이제 좀 변수라고 하고 할 만한 내용은 뭐냐면 중국 소비 시장이 지금 좀 많이 둔화가 됐어요. 지금 중국의 경기 침체 이야기 많이 나오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잘안 쓰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대 매출처가 지금 중국이었는데 사실 화장품 업계도 그 중국에만 목매 달고 이렇게 막 목숨 걸고 계속 이렇게 기다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새로운 또 이렇게 시장들을 개척을 해 나가다 보니까 회복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과정 속에서 주가가 올랐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은 할수 있습니다. 최근에 만들어졌던 것도 실적 발표 이후에 이렇게 떨어졌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계속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변동을 이용하자라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아쉽게도 변동을 이용하지 못해서 비중이 30%로 52,000원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 다음번에는 본전 오면 뭐 해야 될까요? 팔아야 네, 되겠죠.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본전에서 조금 매도를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. 지금은 한 4만 원대 또는 4만 4천 원대까지 밀릴 수 있는데 가능하시면은 좀 무리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4만 원이라든지 4만 원 초입부까지 만약 밀려 내려간다면요, 저는 비중을 한 50%까지 늘리는 걸 추천드릴게요. 왜냐하면 위에서 비중을 좀 줄였으면은 그렇게 50%까지 비중 안 늘어도 매수가가 좀 낮춰지면서 추가 매수가 가능했는데. 내가 안 줄였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, 좀 남들보다는 조금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위험하게는 해야 될것 같아요. 근데 추가 매수 안 하기엔 너무 억울하잖아요. 매수가 52,000원 계속 유지할 순 없잖아요. 그죠? 그래서 매수가를 좀 낮추는 게 좋지 않나. 그래서 4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나쁜 기업은 아니니까 4만 원까지 혹여나 내려간다면 저는 비중을 늘리자. 50%까지 늘린다면 아마 매수가가 한 4만 한 7천 원, 8천 원대까지는 떨어질 겁니다. 그러면 다음 반등 때 52,000원이 아니어도 5만 원대 또는 52,000원까지 본전 찾으려고 했을 때 나는 수익을 낼수 있겠죠. 추가 매수 한번 함으로 인해서. 그래서 지금 4만 원대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추가 매수를 한다 생각하고 저는 일단은 홀딩하자. 만약에 추가 매수 기회를 안 준다면은 4만 원대 아니면은 하지 마세요. 그냥 안 하고 가져가셔가지고 5만 5천 원대라든지 6만 원대 이렇게 매도하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분할 매도를 이번에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, 예,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